재해경 서울의 회장님한테 직접 오셨어요. 방금 회장님 물려도 사올 것 같으시고요. 또 우리 상임위원장 일해 주신 분 대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성조 사장님, 우리 사장님, 단체장님 오셨는데 다 한 자리에서 토익 하고 오셨어요. 또 함께 하신 우리 법인 여러분, 경상북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경상북도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현재까지. 아주 드라마는 반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정가는 5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나무밀 행사 때문에 많은 작가분들이 받으시는 작품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작품을 내놓으셨어요. 이 작품도 정가 5만원인데 시작가는 만원입니다. 조금 빠른 진행을 위해서 홈과 만원씩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만원 선택하시고 싶은 분들은 순위나 팜플렛 들어주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가 만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만원 자, 했는데 네, 만원 올라갔고요. 네, 2만원 올라가겠습니다. 2만 비금 뒤에 계시는 분들 제가 잘 보일 수 있게 손도 꺼내주시고요. 2만 예쁜 환영입니다. 2만 올라왔고요. 네, 3만 올라가겠습니다. 3만 감사합니다. 4만 가겠습니다. 4만 네, 다시 만 하신 분들이 4만 불러주셨고요. 바로 정가 5만 가고 5만 올라갔습니다. 5만 여기서 정가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나는 도회신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치를 띄워놓은 더 이상의 금액도 가능합니다. 혹시 6만 계십니까? 6만 네, 지사님 더 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벌써 쓰시면 돼요. 일단 하겠고 네, 6만 올라왔습니다. 7만 가겠습니다. 7만 세 번 효과 외치고 네, 우리 의장님 7만 알겠습니다. 지사님 의장님 다른 거 좀 센 거 받아야 되는데 네, 일단 7만 나왔고요. 8만 올라가겠습니다. 8만 예쁜 화면입니다. 8만 세 번 불러보고 웃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만 낙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한 발 늦으셨습니다. 8만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강창선 작가님의 화면은 8만이 우리 어느 분이셨더라? 아, 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작품 넘어갈게요. 김영애 작가님의 궁남지에 피는 연이라는 작품입니다. 고공 말고 연이 두 번째인데 구글로 할까요? 올라온 작품이 김원주 작가님의 한지 4분자 서랍이에요. 우리 김원주 작가님 오셔서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지로 이렇게 만난 작품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에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김원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올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여러분들이 다 대단하게 쓸 수 있는 서랍입니다. 어르신들은 대체로 약서라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문양을 만든 거는 사문자 문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문자는 사기사를 나타내는 신문입니다.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제가 저희 작품에 이제 문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양쪽 옆에는 이제 공항을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약품을 많이 쓰신다니 여기 또 예쁜 보석 같은 거 너무 예쁘겠죠, 그죠? 김문주 작가님의 한지 4분자 서랍 전부 8만원 제시해 주셨고요. 시작과 5만원으로 갑니다. 효과 바로 만원씩 올리겠습니다. 5만 불러주시죠. 5만 올라가 있습니다. 6만 올라옵니다. 6만 한지, 네, 6만 들어왔습니다. 7만 가겠습니다. 7만 한지로 만든 4분자 서랍 7만 7만 안 계십니까? 7만 올라가고요. 8만 가겠습니다. 8만 없으면 7만은 낙찰입니다. 8만 올라갔고요. 고맙습니다. 9만 가겠습니다. 9만 올라갔고요. 10만 말씀드린 대로 네, 10만 감사합니다. 정가 제시해 주시면 작가님의 성이고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우리가 10만 얘기하셨죠? 11만 가겠습니다. 11만? 11만? 11만 안 계십니까? 반지 사원자 사람 11만? 하나? 11만? 둘? 11만? 셋? 그럼 10만의 낙찰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지 사원자 사람은 10만원의 낙찰이 되고요. 역시 900의 일부는 저희가 상금으로 쓰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경매 마지막이죠. 김영애 작가님의 북남지의 피는 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설명은 경북 문인협회 강인순 회장님이 대신 좀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지금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을 했습니다. 이 작가님은 2007년도에 시소문학으로 등단하셨고 또 스필로도 등단하셨습니다. 영지에 살고 계시고요. 이 시민 작품은 북남지에 피는 연에서 시조 작품입니다. 한수로 된 시조 작품인데 시의 내용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은 옛날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그 백대 관광지로 지금 저 소개되고 있는 북남지에 가서 연꽃을 보면서 그 멸망했던 백제의 그 삼천궁녀를 같이 떠올리면서 이렇게 시로 현상화했던 작품입니다. 연꽃하고 그 다음에 배경사진을 같이 크림판을 해놨습니다. 예, 설명 고맙습니다. 북남지의 피는 연 팜플렛 쓰던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봐주시고요. 정가 10만원, 시작가는 만원부터 출발합니다. 호가 역시 만원씩 올라가겠습니다. 1만 확인하겠습니다. 1만 북남지의 피는 연 1만 만원 안 계십니까? 만원 올라가고요. 2만 가겠습니다. 2만 2만 북남지의 피는 연 작품 2만 올라갑니다. 2만 네 2만 올라갔고요. 3만 가겠습니다. 3만 3만 올라갔습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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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십니까? 4만 올라갔습니다. 5만 가겠습니다. 5만 5만 예 네, 5만 감사합니다. 6만 바로 올라가죠. 6만 6만 북남지의 피는 연 6만 안 계십니까? 6만 바로 나왔습니다. 7만 올립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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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8만 8만 확인하겠습니다. 8만 하나 8만 둘 8만 셋 7만원에 낙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경매에 준비됐던 화병과 공감제 편견 작품 그리고 한지 사람자 수락 세 작품은 모두 경매가 끝이 났습니다. 아, 잠시 후에 테이크커팅하고 내빈 여러분 라이트 하신 다음에
3시 15분부터 오늘 분당 본 경매 5 작품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